바로 돼지 경쟁의 열풍을 일으켜 특산물 생산에서 약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전공정적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대인축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라의 축산물 생산에서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대인축산이 차지하는 몫이 적지 않습니다.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대인축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큰 투자 없이 축산물 생산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대시한 사업관과 비옥군조들을 잘 꾸리고 재미있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 축산 작업관과 비옥군조들의 백제 생산 계획과 고기 생산 계획을 주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 세대들의 대인 축산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집집마다 집짐승들이 옥새거리는 것도 가려진 농촌의 본신입니다. 농촌 세대들에서 돼지와 염소, 토끼,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수입을 늘리며 생마를 보다 염색하게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축산은 어느 단위에서나 다 하여 여러 가지 집짐승 질병들이 돌아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로부터 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 방역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대역과 조류 독감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일단 집중성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조성되면 해당 지역을 제때 차단하고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위 방역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사소한 것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방역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소위 방역 기관들을 잘 꾸리고 현대적인 진단 설비들과 검사기구, 치약들을 충분히 갖춰줘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집짐승 질병 치료에 필요한 소독약, 치료약, 주력기구들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축산 단위들에서 약초를 가지고 수의약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축산업을 활성화하여 인민생활을 높일 때 대한 당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